드디어 이분들이 돌아오셨군요. 뭐 노래면 노래, 무대면 무대,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아이돌입니다. 그야말로 무한 매력을 가진 분들을 소개해 주시지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 그럼 인피니타! 오랜만에 멋진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인사 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은 뭐 제가 네. 뭐 매주 뵙는 분이라 매주 또 예.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좀 달라요. 또 여기 다르죠. 인피니티 안에 오늘 또 인피니티 느낌이. 막내 성종이로 왔습니다. 아~ 네. 막내부터 인사할까요 그러면? 막내부터 할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막내 이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의 둘째 파란색 블루오션 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을 사랑하는. 아, 맞습니다. 금사. 금사. 금사,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보이 남우현입니다. 불가사리 남우현이에요. 네, 불가사리. 아,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엘로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진짜 엘로스 오랜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배우 김명수 씨로 또는 우리도 뭐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성열입니다. 그냥도 너무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있어야 그냥, 돼요. 네.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 네, 안녕하세요. 전 성규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 우리 리더. 저 친구 오랜만이에요. 무대 친구. 근데 완전체로도 컬투쇼도 5년 만이에요. 아, 맞아요. 완전체로 아. 5년 만. 벌써?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벌써. 네. 왜 이렇게 자주 온 거 같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따로. 코로나도 있었고. 따로. 네네네. 군대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아. 네. 예. 성규는 2년 전에 네. 20년 12월 새 앨범을 들고 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성규 뮤지컬도 하고 뭐 그래. 네, 저는 그동안 뮤지컬도 하고 솔로 앨범 활동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예. 해외에도 다니면서 아유, 바쁘게 지냈네. 예.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예. 성규라는 친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제가 그 친구입니다. 우현 씨는 작년에 예. 뮤지컬 홍보하러 왔었는데. 아, 맞습니다. 와. 네, 맞아요. 뮤지컬 모래시계로 그래. 예. 인사드리러 왔었죠. 같이 완전체로 또 이렇게 다시 오니까 어때요? 뭔가 더 제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때는 그래도 딸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와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 그래. 극 역할도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멤버들이랑 함께 오니까 이번에는 어떤 역할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어떤 역할을? 인피니트에서 메인 보컬 역할이에요. 노래 잘하는 친구 역할인데 노래를 또 잘하는 친구 역할이라 개그 캐릭? 아 좋습니다. 예? 개그 담당도 하고 있고 개그 담당이래 잘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게 성렬 LC가 진짜 오랜만에 두 분이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인데 그래서 사실 라디오가 저희가 지금이 처음이에요. 단체로 나오는 라디오가 이번 그 완전체로 왔을 때 네, 네. 맞습니다. 진짜? 꼭 처음으로 컬투쇼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느낌이네요, 맞아요. 느낌. 네. 네. 사실 그래서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 단체로 나오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여기 에너지랑 이런 게 너무 예전이랑 똑같아가지고 그쵸. 엊그제 같아요 이게. 그치. 자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아, 감사합니다. 동훈 뭐 한 거예요? 같이 함성 지르고 싶어가지고 리액션 담당 리액션 너무 좋아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네. 모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다 신나는 거지 뭐 서로 재밌어. 5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5년이 그러니까 네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성종 씨. 네 포경인님께서 표시입니다. 네, 인피니트 5년 만에 완전체 모였는데 다들 왜 더 어려졌어요? 나만 늙었나봐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세월이 비껴갔죠. 비껴갔어. 네. 진짜 다 똑같아요 멤버들 보면. 사실 뭐 늙었다는 표현보다는 숙성됐다. 네. 숙성 됐죠. 잘 익었다. 네. 발효됐다. 발효. 잘 익었다. 발효. 예. 발효는 좀 이상해. 예. 기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발효돌. 유산균돌. 발효돌. 발효돌. 아 발효돌까 아니고 더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그래. 다들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성숙해졌다. 저는 마음이 잘생겨졌어요. 마음이.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보시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보여드리려고 이제 네. 저희 팬분들한테 예, 좀 있으면 보여드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잘생겨진 걸. 마음을. 8월 19일 20일에 그때. 예, 뵙는 날짜. 콘서트 때.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요. 매진됐잖아요. 아, 맞아, 매진됐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어 그러나 저는 리더 성규 씨가 좀 네. 조용하다고 방송 그래요? 방송놈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국 분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방송 놈들이에요. 아 예. 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성규 씨는 안 되죠. 예 저는 아직은 그들 방송국 그들. 예방송국 예. 분들 친구들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뒤에서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아 어? 뭐야? 맞아. 맞아. 예. 아 회사를 만든 거예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완전체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 저희 대표. 회사의 이제 대표님이세요. 여. 아 그게 예전 같지 않. 왜 조용하지 그랬더니 아 예. 대표라서 그래. 스타일이 또 책임감 있잖아. 스타일이 또 바뀌었어요. 예. 옷 봐봐요. 아, 대표룩이에요. 네. 대표룩. 오늘 딱 이제 셔츠에다가 딱 아, 대표님이잖아. 사무실 느낌으로 딱. 예. 왜 정장하고 오지 그랬어요. 날이 좀 더우니까 네. 가끔씩 되게 제작자의 마인드로서 저희한테 이제 또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대표님 같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요? 아. 제가 언제 제작자의 면모? 여보세요? 예, 예. 동호 형이 많이 아 네네네 아 근데 뭐 잔소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잔소리 안 해. 예, 그 조언과 충고 그 정도로 딱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얼마나 돈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네. 지분별로 살짝 했네. 했네 진짜 했다. 하긴 했었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태균 형 왜 이렇게 우리 때도 무신이지. 이제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티스트들이 제작비도 알고 알아야 돼. 현실을 네. 알아야 돼. 아, 알아야 그만큼 더 열심히 하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요. 아, 저는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저는 네. 나중에 정산표가 나면 다 봐야 된다. 이거는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 봐야지. 왜냐면 얼마나 이게 네. 들어가는지 알아야 더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아니 왜냐면요 그때 말씀 안 주셔도 되는 게 거의 걸어다니는 재무제표세요. 바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로 그날 네. 재무제표가 걸어다니셔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뮤직비디오 현장에 있는 금액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건 얼마짜리야. 야 저거 얼마고. 얼마야. 야 이거 얼마고. 아니, 이거 아니, 얼마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안무를 더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는 더 힘을 내보자.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 성규 씨가 그럼 전체 앨범 제작을 투자한 거예요? 네네네네 우와 우와 멋있다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다 여기서 근데 진짜 우와. 멋있는 게 본인 사비를 좀 진짜 많이 우와 진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또 리더라서 이렇게 또 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5년 만에 컴백인데 만약 이 음원이 잘 안 되면 네. 그 안 되면 다음 음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앨범이 만약 안 되면 형 돈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다시 벌면 되지. 지혜야. 멋있다. 플렉스.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 반대로 많이 벌리면. 많이 벌면. 그러니까 그 N분의 1이죠. 예. 뭐. 오 그건 또 나누면 N분의 되지 1. 또. 예. 이런 완전 손해 보는 장사네. 아 투자자 금을 워낙에 제작비를 회수하고 나서 이제 N분의 1.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아 이게 좀 너무 자랑 같지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공연을 많이 했고 또 공연 수익이 그래도 있는 팀이라서 사실 뭐 회사가 적자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혜야. 자신감으로 먹고 살기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감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근데 잘 돼야 돼요 아니 근데 잘 돼야 돼요 근데 너무 네, 앨범 되게 따뜻한 친구구나 성규가 네. 아 좋아 잘 돼야 따뜻해요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 더 잘 되고 그러면 동우의 금목걸이가 더 많아지죠 더 늘어나죠 오늘도 보세요 팔찌에 반지에 오늘도 목걸이 귀걸이도 두 개야 다 오 다 금이 많아 네 다음번에 뭔가 늘어서 오면은 저희가 잘 된 겁니다 이거 제가 팔면 안 돼 제가 가는 어디 강남의 맛집 사장님 같아요 예. 그 뭐 번쩍번쩍 하시거든요 이렇게 와 한장 계좌집 같은 진짜 네. 자체로 제작을 해서 멤버 중에 하나가 대표고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고 그렇죠 잘 돼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잘 돼야 돼요 홍보하세요 잘 돼야 돼요 예. 홍보하세요 네 저희가 7월 31일 앨범이 나왔고요 뉴이모션스입니다 지금 열심히 오늘부터 다시 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음악방송도 나오고요 네 저희 자체 리얼리티도 있고 정말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이모션스 네 뉴이모션스 앨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곡입니다 댄스곡 아니 또 컬투쇼가 또 세계적으로 또 방송이 되니까 이제 해외 팬분들도 많이 그럼요.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먹고서 물어보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해외 인스프레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나저나 음악 차트 멜땡에서 100만 스트리밍을 이미 달성했어요. 100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더 들어주세요. 한 번씩만 제발. 예. 한 좋다. 성렬아 그렇게 그지같이 예. 하는 거야. 부탁을. 뉴 이모션스 한 번씩만 잘한다. 제발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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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싶어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내가 하면 이상하니까 너가 해줘. 그래. 하루 만에 뵙는.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요. 진짜. 예. 간절합니다. 이번 음원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피니트 스타일의 음원과 기존의 음악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 스타일을 또 그대로 그 비슷한 느낌을 갖고 왔나요? 어때요, 남이사? 음악적인 어떤 느낌은 사실 기존의 인피니트 하면 어떤 떠올랐던 어떤 레트로 느낌 그리고 되게 락적인 느낌도 그렇죠, 있고 좋아요. 그리고 노래가 멜로디 위주의 노래들이 굉장히 맞아. 많았잖아요. 사실. 남자가 사랑할 때 나 너무 그렇죠, 좋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 타이틀곡은 멜로디 위주의 곡보다는 사실 비트 위주의 그리고 저희가 퍼포먼스를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을 선택을 했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신경 많이 썼구나 대표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엄청 썼어요. 무대에서 찢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찢어버려. 찢자 찢자. 다 찢어내요. 인피니트가 원래 칼군무의 또 원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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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칼군무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네네네. 느낌적인 것도 있고 거의 뭐 30대 또 섹시미도 예. 있고 뷔페죠 뷔페. 예예 예. 뷔페예요. 맛집입니다. 다 차려놨구나. 예, 다 차려놨습니다. 오마카세예요. 예, 사장님 마음대로. 예, 예, 예. 사장님 마음대로. 대표님 마음대로구나. 대표님 마음대로요. 야, 자, 우리가 신곡을 지금 음원으로 들어볼 텐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위주의 곡들을 이제 오늘 화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시면서 음원이 나올 때. 듣는 동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우리 고리라 네. 들어오시거나 예. 네. 이것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 진짜 네, 첫 네. 공개 만났어요. 아, 그런 공개예요. 지금 방송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 그러네. 우리가 이걸 또 탁 찍어놨다가 또 우리가 예. 또 어디에 와. 인별그램에 올리고 뭐 그렇게 하면 네. 되는 거죠? 와 좋습니다. 네. 좋아요. 도와드려야지. 역시 홍보 요정이시네요. 예예. 예. 해야죠 해야죠. 갑시다. 해야지. 대표님 무대로 가시죠. 예. 아 전 너무 감사하죠. 처음으로 공개. 이야 자 지금 아직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한 적이 없는 퍼포먼스. 야. 괜히 설렌다 나도. 와. 자 센터 잡아줍니다. 물통으로 센터를 트위시했어요. 네. 자 갑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멋진 인피니트의 신곡 뉴 이모션스 첫 공개입니다. 야, 야. 박수. 아, 돌아오세요. 와, 대박이다. 아. 이제 동호 군이 끝까지 또 무대 남아서 이야. 체력을 과시합니다. 아니 못한다. 혼자 서 있다가 모니터를 봤는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네. 순간 갑자기 볼 때마다 현실 자극이 딱 되면서 아. 아 진짜 이게 멋있네요. 느낌이 딱. 기존 인피니트 했던 색깔과 조금 다른데 또 인피니트 색깔 같죠. 그러니까 이게 네. 신곡이지만 여유 있어 보이죠.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신 건 저희가 노린 게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여유 있는 인피니트. 여유가 살짝 가미된 예, 두 스푼 정도. 고급향수의 약간 은은한 느낌과 농후한 깊은 와인의 맛 같은 느낌. 호흡이 농후하지 못한데요 지금. 여유가 잠깐 호흡을. 네, 여유를. 김혜영 씨가 역시 칼군무라 그랬고요. 3548님 사장님은 본인 춤보다 틀리는 멤버 없나 감시하느라 눈이 바쁘신 거예요. 감시했어? 감시했지? 아 진짜 감시했어. 못 봤어. 못 봤어. 그게 아니라 아 제가 감시한 건 아니고요. 네. 아이, 네, 그 얘기는 저 2분 넘어가서 할게요. 2분 넘어가서. 변명은 이따가 듣겠습니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두시 달 주 컬투 쇼. 자 컬투 쇼 2부의 문이 열립니다. 부부부부잉. 야 순식간이네 시간. 예 지금 3548님에서 제보하신 대로 보는 라디오를 우리 성규 씨의 눈이 우리 멤버들의 춤이 틀릴까봐 감시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이 바빴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네네네. 대표님의 변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오늘이 첫 홍보 활동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본 건 맞은데 근데 그게 감시라기보다 사실 저희가 동선이 큰 안무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디 서야 되지 이런 느낌을 본 거죠. 그런 눈치였구나. 돈 드린 만큼 하는지. 아,
본드린 만큼 괜찮으십니까? 네. 아니, 오늘 괜찮습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느낌이 오늘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아직 좋아. 얼마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될까봐. 아, 혹시 준비하는 해야지. 과정에서 어, 이 멤버는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멤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성규 씨가 봤어. 약간 눈이 아니 어, 진지해지죠? 진지하게? 어 이쪽인 것 같은데. 뭐야? 봐봐 어디야? 찍었죠. 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 또 대표님이라서 또 제가 당사자는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누군가는 가끔 지각을 하기도 하지만. 지각이면 누구지? 지각 누구야 나와. 너잖아 너. 아 제가 홍종아. 딱 한 번 지각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지. 예, 한 시간씩 항상 일찍 오다가 딱 한 번. 예. 한 시간씩 일찍 왔다 평상시에. 네, 한 시간에 30분 정도. 열 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열 번 못하고 한 번 잘하는 게. 예. 성렬 씨가 이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8298님이 무대 찌지르면 잘 먹어야 하는데 대표님 우리 성종 씨 달걀 말고 소고기 사주세요. 무대서 쓰러지겠어요라고 왔어. 말로 뭐 같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요즘 안무 연습을 잘 먹긴 하는데 안무 연습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먹은 게 뭘 먹은 거예요? 잘 먹은 게 멤버들 어제 설렁탕도 먹고. 안 먹었어? 설렁탕. 밥은 사실 많이 안 먹었는데 맨날 고기. 김밥만 먹잖아요. 그래서 김밥만 먹긴 해요. 오늘도 사실 김밥 먹긴 했어요. 진짜 좋은 회사인 게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고기를 또 사줬어요. 야, 맞아. 일주일에 두 번씩 데꼬가요? 야, 네. 안무 연습 시작 전에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거 이거는 제가 보충. 개인 정산에서 네,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개인이 비용 처리를 합니다. 아 회사에 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빠지는 거야.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먹은 거야. 형 몰랐구나. 몰랐나 봐. 진짜 몰랐나 봐. 잠깐만. 아니 뭐야 이 표정이. 아니 치사하게 그걸 또 개인 정산으로 나눠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으니까. 아 그래요? 스케줄 중이었으니까. 야 내가 언제 한번 사줄게 와라. 형 진짜. 태균 형이 한번 고개 사주시는 걸로. 그래요. 한번 와요.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씨 문자를 우리 L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임정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곡은 집착이 안 느껴지는데 집착은 이제 버렸나요? 집착이 안 느껴지다니요? 널 새다 잠든 밤. 뭐 밤까지 생각하면서 널 새고 했는데 뭐 얼마나 노래를 틀어주시고 계세요. 일부러 또 감사합니다. 노래가 또 틀어주고. 아 원래는 뭐 그녀를 지켜라. 그렇지 그렇지. 아, 널 잊지 못하게. 노골적인 내꺼하자 뭐 이런. 내꺼하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유로워진 거죠. 그냥 이렇게 널 새다가 막 지난 밤 이렇게 하고 그냥 알아서 와라. 네, 이런 느낌으로. 상상적으로 갔네요 저희가. 널 새다 잠든 밤. 이주연 씨. 아, 우연히 오늘 입은 불가사리 셔츠는 스타일리스트님의 작품인지 우연히의 다이인지 궁금해요. 우연아 사랑해.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저 셔츠 명품이에요. 아니 킹받는 게 우연아 사랑해요 더 킹받는 거. 마무리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어떤 옷이에요? 저도 명품인지 몰랐어요. 스타일리스트님이 입혀주셨어요. 아 예뻐요. 오늘 다 스타일리스트님이 입혀줬는데 시원해요. 저만 오늘 왠지 모르는 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겉도는 느낌이 저만. 아니요. 아니 제일 시원해 보이고. 아니 아까 밖에서 멤버들이랑 사진 찍는데 저만 혼자 겉도는 느낌이고 저만 혼자 다른 팀인 것 같은 느낌은 제 기분 탓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바닷가 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예. 하와이안 느낌으로. 예 시원해. 예. 아 5년 전에 이제 완전체로 활동할 때랑 지금 또 음악 방송 이제 하잖아요. 어때요? 뭐가 좀 달라졌을 느낌이? 아 일단 간절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아 초창기 때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와 열심히 해서 이걸 더 뿔리고 더 키워 나가고 이걸 이어 나갈 수 있겠지 이 이후에 이제 약간 나무 뿌리처럼 뻗어나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상들이 되고 많이 달라요 정말로. 예 그만큼 시스템이 보인다. 예 뇌가 컸죠. 뇌가. 아, 마음이 잘생겨지고 뇌가 커지고. 어, 맞아요. 저희는 아니고 동우 씨만. 아,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동우 씨만. 맞습니다. 우현 씨가 무대에서 울었어요. 그 뭐예요? 아 그게 산옥대? 저희가 주말에 사전 녹화를 했어요. 미리 이제 다음 주 분량을 사전 녹화를 하는데 팬 여러분들 보는데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또 5년 만에 또 인피니트로서 무대에 서 있는 제가 솔로 앨범도 한 2년 전에 냈는데 그래.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멤버들이랑 그 무대에 같이 서 있고 뭉클하고. 팬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응원봉 흔드는데 어렸을 적 제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제 어렸을 적 청춘의 모습과 마주한 느낌인 거예요. 20대 때 제 모습과 뭔가 마주한 느낌이어서 그러네요.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막 와 못 참겠었어요. 진짜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우리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도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챌린지도 하나요?
저희가 챌린지 저희가 사실 있나요? 안 하고 있긴 안무, 한데 안무 챌린지를 저희가 생각보다 안무가 어려워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저희 팀이 그리고 또 좀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좀 소심해요. 부탁을 못 하는구나. 부탁을 잘 못 하는 스타일. 아니, 그리고 성격들이 부탁을 못 한다. 부탁을 받는 스타일이 항상. 약간 받으면 들어주고. 그리고 약간 멤버들이 전부 다 남한테 싫은 걸 우리가 하시지 말고 피해 끼치는 걸 좀 싫어하고 서로 이렇게 은희는 하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자.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안무를 지금 이번에 방송 나간 다음에 팬분들이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챌린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약간 도전을 해본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컨텐츠 촬영을 하면서 세 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릴스 영상 쇼츠를 짧게 찍은 게 있는데 그 부분 안무를 제가 보고 나서 느낀 게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기가 괜찮을까? 어렵기도 하고 미안해죠. 미안해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인지 누가 좀 보여주세요. 어느 부분? 동우야. 동우야. 한번 더 나간다. 나간다. 보여주세요. 숨가쁜 듯이. 오, 저렇게 가는 거야? 중독돼. 진짜 부탁하면서 미안하겠다. 미안하죠. 엄청 막 뛰어야 되고. 발이 너무 움직여. 네, 또 발도 많이 움직이고. 요즘에 저기 챌린지 보면 대부분 서서 이렇게 손 이렇게. 그냥 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어렵겠어. 그리고 요즘 너무 또 후배 친구분들이다 보니까 부탁하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혹시나 우리 아이돌 후배들. 아 진짜. 후배들이나 듣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해드릴게요라고 하면. 그렇지. 아, 너무 찾아가서 선배님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건 가능하죠. 저희가 너무 좋죠. 커피도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커피 사주고. 커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피니트 컴퍼니 지하 1층으로 오시면은 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쉬운 부분 쪽으로 저희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음료수 한 잔만. 챌린지 하는데 그 지하 1층 안무 연습실로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예, 저 너무 어거. 아, 인테리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찾아가야죠. 네. 찾아가는 서비스. 아, 그렇게요? 예, 예, 아, 근데 저희 동호가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요. 주소만 주시면은 네, 동호 보낼게요. 제가 태어났네요. 3, 4부에서 몬스타엑스 두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지. 예, 션우하고 형원이 나오는데. 그 분이 해주신다면. 동호 씨가 또 예, 그래요. 션우 씨. 후배예요? 아니면 옛날에 JYP 공채 4기를 같이 봤었어. 아 진짜. 네, 선우님이랑. 선우님이랑. 네, 동생인데 님이라 불러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모네게 해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아 좋죠 좋죠. 갔었어요 옛날에 콘서트도. 아 진짜. 네, 구경 갔고 그랬는데. 좋은 관계가 벌써 있네. 아 그렇죠 그렇죠. 딱 맞춰가지고 얘기 잘 되면 또. 이렇게 잘 엮어 보겠습니다. 예. 좋았어. 계신가요 어디? 어디 계실 것 같아서. 자 4674 요거 하나 저 우연히 읽어볼까요? 우연 씨, 우연 씨가 읽어주세요. 우연 씨가 직접 본인 거. 와 질문이 세다 여기. 제가 읽을까요? 예, 우연히 병지컷 언제 자를 건지 좀 물어봐 주세요. 병지컷. 김병지 선수 병지컷이에요. 병지컷. 우연아 사랑해, 불가사리 사랑해. 마지막에 우연아 사랑해. 아니 이거는 자르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냥 이제 포장으로 사랑해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사랑해 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연 씨 언제 자르실 거예요? 문자에서 뭐 지지고 볶고 마지막에 뭐 약까지 주네요. 네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네, 우연아 사랑해, 불가사리 사랑해까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본인 의지였어요. 안 그럼 샵에서 선생님이 하라 그랬어요. 아 이게 사실은 이건 제가 정확합니다. 제가 저도 알죠. 본인 의지. 본인 의지예요. 본인 하고 싶어요. 제 의지긴 한데 원래 여기다 피스가 있어요. 이게 염색 피스. 빨간색 공지가 있었어요. 네, 무대를 보시면 이제 무대는 나오는데 평소에는 좀 떼고 다니는데 제가 한 10년간 늘 헤어가 비슷해요. 무대 헤어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리고 꽁지가 있어. 예, 이번에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저는 근데 아이디어를 냈는데 되게 이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좀 잘 어울립니다. 멋있어, 무대에서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예, 무대에서 뭐 무대에서 뭐 호불호가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좀 길고 계속 길어갖고 끝까지 밑으로 이렇게 쭉 뒤에만 이렇게 길어갖고 공작처럼 이렇게 하나면은 공작처럼 펼치고 무대할 때 펼치고 좋네요. 뉴이모션이긴 하네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게 또 병지님이 저 친구의 이모 보세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다 넓어요. 뭔가 다 걸쳐져 있네요. 얇고 얇고 걸쳐져 있네. 얇고 구리 친구 중에서 계셔가지고 친구의 이모분이 김병지 씨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전 병지 형님 머리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멋있어요. 예. 시대를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그냥 언제 자를 건가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냥 여기 댓글에 한 적이 없어요. 김병지 것은 언제 자를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자, 성렬 씨 문자 왔네요. 9110이
9120님이 성렬아 홍합에 물린 머리는 누가 해준 거야? 홍합에 물린 머리. 홍합에 물린다고? 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말하는 거지? 오늘 물린 거 같은데. 오늘 물린 거네. 오늘 말하는 거 같은데 오늘. 인스피릿이 아주 세졌네. 아, 5대5라서. 아 그래요? 5대5라서. 샵에 오늘 샵에 갔다 온 거잖아요. 또. 네 갔다 왔습니다. 예. 네. 갔다 왔는데 홍합 머리. 얼굴 안쪽에 있는 얼굴이 홍합이고 아. 껍데기가 위에서 이제 물기. 아 이렇게 물었다고. 아주 세네요 여기. 야 우리 인스피릿 장난 아니다. 역시 13년 차. 팬분들 맞아요? 팬분들 맞아요. 저희가 아, 너무 그래요? 사랑하는. 반가워서 그래요. 네, 반가워서. 반가워서. 아 또 있다. 예. 네. 최수영 씨께서 동우 파워에이드 머리 본인 의지인가요? 아 이것도 정확히 압니다. 예, 네, 정확히 알죠. 이거 본인 의지입니다. 본인 의지예요. 예, 본인 의지예요. 아, 아니 사실 지금 보면 동우 씨가 너무 튀잖아요. 다 검정색 머리인데. 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강요를 한 건 정말 1도 없습니다. 정말 1도 다들 없어요. 본인들이 아, 컨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서. 네, 동우 씨는 본인. 예. 네. 진짜 신기한 게 동우 신경이 안무 연습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럼 안무 연습하러 와요. 머리색이 매일 이렇게 달라져서 아 진짜? 매일 염색해 와요. 형광색으로. 와. 아 제가 신기하다. 네, 광고를 노리고서 좀 해 봤습니다. 아, 스포츠 음료 광고. 아, 예. 난 좋아. 한다면 야! 예. 전화 주세요. 네. 정말 마음이 잘 생겨졌네요. 네. 네. 와, 염색 값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 소정의 상품과 선물들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아, 소정의 상품. 예,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콘서트 계획 아. 19일, 20일 이미 매진이 됐죠. 체조 경기장. 네, 체조 경기장. 와. 야, 대박입니다. 홍보도 아니고 거의 뭐 이제 자랑이네 그냥. 야. 근데 이걸 LC가 콘서트 장소를 무조건 체조 경기장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아 이게 이게 사실은 그냥 크잖아요 체조 경기장이. 그렇죠. 근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공연이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공연을 할 때는 이때까지 뜻깊은 장소, 추억 있는 장소에 했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멤버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랜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무한대지폐라는 팬미팅도 거기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투어라는 콘서트도 거기서 했고 시작을. 적어도 처음 만나는 장소는 무조건 나는 그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네. 요즘에 콘서트장 네.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그리고 약간 되게 영화 대사 같네요. 우리 7년 뒤 그곳에서 봐. 아. 약간 이런 영화 대사 같네요. 스토리를 좀 쓰는 친구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걱정이 많았던 게 만약에 체조 경기장에서 했는데 잘 안 되면은 그 그치. 타격은 또 대표가 다 있거든요. 고스란히 하나.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파가 있어서 성규파가 있었고 LC파가 있었어요. 아하. 체조 경기장에서 해야 된다. 조건. 그거보단 그래도 우리가 조금 줄이자. 규모를 줄여서 아예 풀로 다 채우자. 아, 그리고 저는 보류였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도저도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만 둘 다 맞는 말이야. 맞죠, 맞죠. 맞죠. 네, 그 선택을 못해서 보. 프라이드반 양념반도 아닌 간장이었어요. 그냥. 네, 간장. 결국엔 LC의 의견대로 LC가 너무 강력하게 무조건 체조회사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LC파가 누구였죠? 거진 기억이 아니 처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네네. LC는 처음부터 체조회사 하고 싶었고 나머지는 사실 다 대부분 아 걱정이 된다였는데 된다. 전부 다였어요. 근데 그렇죠. LC 말을 듣다가 갑자기 성렬 씨가 잠깐만 아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체조 가야겠는데 가야겠는 대로 이제 성렬 씨가 가셨고 이 친구는 원래 보류였고 가셨고 우현 씨랑 성종 씨도 계속 아 반반이었어. 근데 아 위험한 맞아. 것 같긴 하다 걱정했었어요. 하다가 결국에는 우현 씨도 아 나도 생각을 바꾸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저는 어제 멤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근데 대표님 네 매진이 되는 순간 어땠죠? 짜릿했습니다. 아니 내가 밥 할게 이랬어요 그날은. 예. 진짜 짜릿했어요. 내가 누가 제일 먼저 단톡방에 막 올리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좋아했어요. 김 대표님이 저 공연에 또 진심인 팀이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큰 공연장에서 하면은 무대도 진짜 멋있게 만들고 항상 같이 회의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쵸. 무대도 엄청 맛있게 지금 도안도 만들어놨고 장난 아니에요 무대가 진짜. 와 진짜 공연도 노래 뭐 올 밴드 라이브에 야. 우리가 어떤 조명을 쓸 것이며 야. 이런 걸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예? 이게 매진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떠나서 제가 자꾸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돈을 떠나서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괜찮아 괜찮아 말은 떠나서라고 했는데 돈을 떠나지 못한 것 같아 본인이 못 떠나고 있어 본인이 네. 우리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김성규 사랑해 잠깐 떠나보자면 김성규 사랑해 헛법 좋은데 김성규 사랑해 제작비를 떠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라 하는 건데
무대에 딱 섰을 때 멤버들이 공연장이 비어 있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컸어요. 네, 돈을 그렇죠. 떠나서. 예.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킬 너무 고마워요. 예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팬들을 위해서 좋은 무대를 준비하고 하는 맞습니다. 모습들이 정말 노예원 씨께서 다음에는 그럼 고척돔을 부탁한다. 고척돔 와. 진짜 그러면 소원이 없죠. 뭐, 소원이. 네. 어, 제가 그 돔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고척돔이 몇 석 정도 되죠? 한 25,000. 2만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2만석 정도. 아. 사람 이름 같네요. 이만석 씨. 이만석 씨. 이만석 씨? 예.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척돔에 이만석 씨. 예. 이만석 다음에 올림픽 그 홀 저기 공연장으로 가야죠. 경기장. 아, 거기는 5만석. 와. 그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오만석 씨. 오만석. 대표님 눈빛이 좀 불안합니다. 이만석 오만석. 일단은 주어진 걸 열심히 하고. 아, 예예. 일단은 예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 생각하겠습니다. 예. 와. 아니, 근데 그 서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네, 다른 해외 도시도 네,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어디 예. 좀 계획이 돼 있나요? 일본 있고요. 예. 일본, 한국으로 대만. 시작해서 일본, 대만, 네. 대만, 예. 마카오. 마카오. 와 일정 쭉 있네. 예, 전 세계를 또 뻗어 나가야죠. 예. 한창 또 전 세계에 또 세계 K-팝이 또 흥행하고 있으니까 예. 이때 또 저희 인피니트 색깔을 또 한번 이렇게 칠해주는 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아까 좀 공연 내용 중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예. 뭐 전 밴드 올 밴드 라이브로 하신다고 이제 자부심이죠. 예. 그리고 우선 또 스포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뭐 좀 내용 좀 있으면 아까 살짝 얘기해서 동우 씨 마음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또 마음, 예. 잘생긴 마음을 보여줘. 잘생긴 마음을 거기서 또 오픈을 받기도 하고 네. 획기적이네요. 심장을 보여준다는 거. 맞아.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이 듣고 싶어했던 노래들 위주로 저희가 좀 샌리스트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도 샌리스트부터 포함해서 콘서트 모든 내용까지 저희가 다 관여를 해서 열심히 맞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오시면 정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큐시트며 뭐 예. 의상이며 다 뭐 아마 진짜 저는 짰습니다. 딱 자신하는데 여태까지 봤던 콘서트랑은 정말 차원이 다를 겁니다. 예. 예, 궁금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예. 매진 됐는데 어떻게 가요?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홍보가 아니고 그냥 이제 자랑. 아, 자랑. 자랑. 됐고 예, 이제 대단한 공연 할 거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8298님 거 이거 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근데 풀로 안 차면 손에도 같이 나눠나자는 말은 아무도 안 하는 건가요? 역시 비즈니스는 세계에 냉정하네요. 뭐가 잘못됐는데 냉정하네요. 문자를 잘못 읽은 거 잘못 읽었으니까 손해도 같이 나누자는 말은 아무도 안 한 건가요? 라고 물어. 손해를요? 네, 손해가 났을 때 나누죠. 네. 손해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현타를 좀 많이 느끼고 가네요. 예, 예. 아까 춤출 때도 좋아요, 좋아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럴 때는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아하. 자 이제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시간에. 저희 대본에 있는 얘기를 거의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대본을 보지를 않았어요. 거의 오프닝만 하다가 이제 그 일만 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냅둬도 자기들끼리 잘 떠드는 사람들 진짜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 그냥 뭐. 아. 네, 답답했나봐요. 어디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처럼. 대본이 8장 중에서 2장 썼네요.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성정일 통해서 또 매주 듣겠습니다. 네, 네. 아, 부럽네요. 성정 씨가 부러운 적이 처음이에요. 한 번씩 같이 나와요. 한 번씩 같이 나와요. 그래도 돼요, 진짜로? 같이 저는 나와. 아니면 저 대신 한 번씩. 저는 간간히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네네. 네네. 저는 어땠는지 우리 대표님 소감을 좀 대표로.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컬투쇼에 나와서 행복했고요. 저희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열심히 활동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쇼 너무너무 팬인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컬투쇼 아니 진짜 예전 성규 느낌이 아니에요. 왜왜왜 어땠는데요? 오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 대표의 느낌. 딱 대표의 두개감 비즈니스맨 같죠 이제. 네. 비즈니스맨. 성렬이도 다 한 번씩 인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컬투쇼의 좋은 에너지를 받고 저희 오케이.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수 씨도 네, 뉴이모션스 나왔습니다. 뉴이모션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뉴이모션스 최고.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야, 다들 간절해졌어. 자, 우현 씨. 아, 저요. 저는 뭐 예. 금요일로 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이모션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 인피니트 컴퍼니는요. 인스피릿. 인스피릿을 위한, 인스피릿에 의한 그런 컴퍼니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스피릿 사랑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현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뉴이모션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피니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컬트쇼에서 저희가 첫 단추를 낀 만큼 열심히 활동해서 보답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인스피리 사랑해요. 야, 많이 사랑해요. 자, 인피니트 다음에도 네. 우리 완전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대박 나시고 예. 성재 씨는 금요일 날 만나요. 네. 아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현 씨 의상이 불가사리 하네요. 그쯤에서 피어난 듯 Following you 감정은 불안듯 빠르게 blow You make me lose my mind 깨결과 brand new emotions Dance with me 꿈 떴지 Can't calm down Brand new emotions You got me 에러, 에러, 에러.